4월 29일 실립의 패전 소식을 들은 선조는 안색이 흑빛이 되었고 피난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유림과 종친들이 한양 사수를 주장했고 이에 선조는 한양을 사수하겠다고 여론을 진정시켰지만 4월 30일 새벽 궁궐 뒷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와 임진강을 건너 이틀 만인 5월 2일 개성에 도착했습니다. 이틀간 이동거리는 60km로 밥도 안 먹고 도망갔습니다. 개성에 도착 후 한양 함락 소식을 들은 선조는 다음 날인 5월 3일 바로 평양으로 떠납니다. 5월 4일 44km를 주파해 평산으로, 5월 5일 45km를 주파해 봉산으로, 5월 6일 30km를 주파해 황주로, 그리고 5월 7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선조는 이때 산에서 자고 밥도 굶어가며 열어냈는데 160km의 거리를 4일 만에 주파하는 경이로운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왜군 진군 속도보다 1.7배나 빠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평양에서 영변으로 갈 때 90km 거리를 3일 만에, 영변에서 의주로 갈 때 산악지대 140km 구간을 9일 만에 돌파해버립니다. 이 같은 선조의 도망 속도에 왜군들은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